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육이 책을 한 권 더 빌려왔습니다. 작고 사랑스러운 쇠둠 모아 심기. 이 쇠둠이라는 다육이 종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 심기를 한 분인데, 이제 미아라고, 이게 되게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책인가 봐요. 일본에는 이렇게 모아 심기가 인기인가 봐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그 다육이가 먼저 전파돼서 많이 키웠나 봐요. 그래서 이런 유행이 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듬 심기 이런 걸 안 해봤는데 요즘 이제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배워볼까 하고 이렇게 사와봤어요. 아니, 사오진 않고 빌려와봤어요. 빌려왔어요. 근데 일본에 이렇게 조그맣게 참치캔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요. 어머,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이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쇠둠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작은 탱글탱글한 이런 다육이 종류를 쇠둠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맨 뒤에 보니까 이렇게 쇠둠 종류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쇠둠 알봄 파로포품. 아우, 이름도 어려워. 뭐 땅채송아. 채송아 이런 것도 그 다육이 과인가 봐요. 이거 홍옥. 홍옥은 제가 압니다. 홍옥. 레드베리. 홍옥이랑 레드베리는 제가 한번 키워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식물이 좀 키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여름 되니까 이런 게 알알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키워봤는데. 그래서 뒤쪽에는 이 쇠둠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어머!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 작품. 이건 꽃갈콘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우와, 너무 이쁜 거예요. 이분을 보니까 큰 거 3, 4개를 먼저 이렇게 크게 배치를 하고 작은 거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벌써 뭐 한 옛날에 한 6, 7년 전부터 이런 작품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책을 내셨는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미아라는 분이 일본 분이시더라고요. 인스타에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서도 모아 심기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빌려와 봤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볼 만한 것 같아요. 네. 큰 거를 이렇게 꽂고 두세 개, 네 개를 이렇게 꽂고 이렇게 작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보면서 또 하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몽땅 다 보여드리면 저작권.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분은 이제 쇠둠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종류 어떻게 모아 심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다육이가 뭐 쇠둠, 뭐 에케베리아송, 무슨 속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 동형 다육이, 여름형 다육이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그 종류별로 모아 심어서 관리를 해야지, 뭐 이것저것 심으면 물주기나 이런 게 또 다르고, 뭐 여름에 자라는 애들은 여름에 자라고, 겨울에 자라는 애들은 또 겨울에 자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뭐 심어버리면은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제 쇠둠만 모아서 이렇게 심어서 관리를 하면 좋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런 책을 너무너무 작죠? 어머, 너무 작고 귀엽고 이렇게 어떻게 여기 손바닥 위에, 어머, 손바닥 위에 올려뒀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이 책이 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눈 호강했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이나 빌려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